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한국적인 음식은 바로 이 백반 아니겠습니까? 아, 왔다. 아유. 모양새부터가 그냥 집밥 그 자체. 갓김치, 돌쌈밥. 여기서 돌쌈밥. 내가 여수 사람인데 이게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. 드셔보세요.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. 저는 음식과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. 바닷바람을 머금어 알싸한 향이 돌산가서의 매력인데요. 자, 주인장의 호언장담만큼이나 톡 쏘더군요. 어때요? 여섯 거 맞아요? 맞는 거 같아요. 맞는 거. 이거 이거는 오징어. 이거는 오징어 젓갈. 표고버섯 저희가 공수한 거예요. 부안에서. 그리고 시금치. 좀 드셔보시겠어요? 김치국이야말로 집밥의 정석, 아니 백반의 교과서지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치국이다. 김치국 왜 싫어하세요? 집에서 가끔 주는데 되게 성의 없게 끓여와. 근데 드셔보시고 싫다고 하세요.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어지간히 잘못 짚었나 봅니다. 아, 여기 시원하다, 국물이. 네네. 이것만 먹으려고도 이 집 오려고 그러겠는데. 국이 그냥 끓이는 게 아니에요. 국어, 다시마, 멸치, 양파 이렇게 끓여서 건져내고 여기다 끓이는 거. 자, 드셔봐요. 그저 그런 김치국이 아닐 겁니다. 시원한 맛입니다, 진짜 시원한 맛. 저희 어머니가 이 김치국을 예전에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술 진탕 먹고 들어오면 아침에 자주 끓여주셨어요. 아, 진짜 아침에 해장. 아, 해장국이에요. 우리 이런 거 끓여주면 어제 어저께 먹다 남은 소주 없나? 네. 아, 오징어채를 워낙에 좋아해서.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좀 아삭아삭한 느낌? 딱 시금치가 풋내가 많이 나네요. 한식 알림이를 해도 괜찮겠는데요? 아,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. 아침부터 이렇게.